자, 안녕하세요. 네, 3대3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저그 나왔고요. 네, 같은 편은 토스와 토스. 토스네요. 자, 종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6인용 맵이라서 12시, 6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를 먹고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무에서 멀티.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네.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봐야지 이제 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경험 한번 해봐야 돼. 자, 일단 드론이 6시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7시가 만약에 적으면은 오버르드를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적으가 아니길 빌어야 될것 같아요. 드론 어디가? 멀티하러 간다. 일단 멀티를 해줍니다. 300원 되면은요, 멀티를 해주고, 토스 한명 있네, 여기. 자, 멀티를 먹어줘요. 우리 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합니다. 무시하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멀티 하나 먹어주고. 어이가 없겠죠, 우리 편도? 아, 이런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게임 망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망하게는 안할 테니까. 자, 테란 한명 있고, 투테란이네, 상대. 그러면 럴커를 한 마리 빨리 뽑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다가, 입구 막는 플레이 좋아요. 토스님 나이스. 뭐, 근데 종족이 좋아가지고, 초반에 캐논을 이렇게 틀어 막아주면은 정말 좋죠. 아주 굿플레이예요, 굿플레이. 똥생님 나이스. 연두님은 4게이트까지 올라가셨고요. 어떻게 하지? 이거 럴커로 가는 게 낫나? 이거를 해처리를 말이죠. 본진에다가는 딱 3개 정도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6시 쪽에 지어놓는 거야. 어때요? 괜찮지 않을까요? 딱 3개 정도만 짓고 나머지 6쪽에 지어서 6쪽에서 이제 병력들을 뽑는 거죠. 여기다 해처리 짓고 선컨을 좀 올려놓습니다. 2개 정도면 되겠지? 왜냐면 토스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한 2개 정도 지어놓고 나머지는 드론 꾸준히 뽑아주면서 자원 확보를 하고요. 해처리 하나 더 올립니다. 여기다 올리자. 여기다 오버 찍고. 나이스. 못 나오죠? 네, 가스를 파줍니다. 오버로드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되게 늦게 나오네요. 여기도 오버로드 한 마리 또 찍어야지. 이거 오버로드거든요? 또한 마리 더 찍어요. 많이 찍어놓는 게 좋아. 결국에는 해처리가 많아져 버리면은 그만큼 라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수가 금방 막혀버려요. 그래서 오버로드를 좀 많이 뽑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편 근데 아무 말도 없네? 드론 어디가 그한 마리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우리 편 분이. 근데 상대방이 왜 정찰을 안 올까요? 아, 정찰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간다. 한시. 정찰을 오면은, 아니, 딱 그걸 보고, 뭐야, 5시 뭐 하는 거야? 플레이가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찰을 안 와. 사람들이 말이야. 정찰도 와주면 안 돼요? 저 여수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처리에 눌려주면서 발전을 합니다. 레어를 올리고요. 히드라덴. 2개 올립니다, 2개.
아니야, 레어 올리지 말자. 레어를 여기다 올리는 거야. 이거 어때요? 레어를 여기다 올리기.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레어가 없으면은 상대방이 스파이어를 그냥 뮤탈이야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 히드라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6시 쪽에서 이제 테크로 올리는 거죠. 나머지 방어 계속 해주면서. 하지만 저는 히드라를 안 쓸 겁니다. 네. 6시 쪽에서 자원 캐고 할 거기 때문에 파스 두 개 더 추가요. 네. 그리고 해처리 하나 더 여기다 올려놔야 되겠다. 진짜 적당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 9시 위험해. 막아야 될 텐데. 막을 수 있으려나? 히드라 써야 되겠다. 안 쓰면 안 되겠다. 체력 좀 더 올리고. 어쨌든 상대방은 그래도 제가 히드라만 사용한다 생각하겠죠? 레오가 안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스파이 올리고 퀸즈네스트 올리고요. 자원, 근데 미네랄을 여기서 파는 건 솔직히 비효율적이에요, 되게. 이거만 막아주면 될 텐데. 아, 제발 막아주기를. 아, 막긴 막았다, 오케이. 막힌 막았어요. 자, 얘들아 좀만 뽑습니다. 좀만. 많이 안 뽑아요. 자, 적당히만 뽑아놓으면은 아 히드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뮤탈리스크를 준비할 겁니다. 6시 쪽에서 가스 파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가스가 너무 안 모이기 때문에 본진.. 아 스캔 뿌렸죠? 스캔을 뿌렸기 때문에 아 아직 레오도 안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무조건 히드라구나. 뮤탈리스크 생각을 안 하겠죠? 레오가 안 올라왔으니까. 왜냐면은 뮤탈리스크를 쓰려면은 레오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분명히 뮤탈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본진에 이제 털에서 절대 안 짓겠죠. 네. 히드라 조금 뽑아주고. 야, 일단 적당히 히드라 뽑아놔야 돼. 히드라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의심을 안하지. 6시 쪽에 멀티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의심은 안할 거예요. 히드라로 툭툭 쳐야 되겠다. 툭툭 툭툭 쳐줍니다. 이렇게 요거만 깨고 빠져요. 빠지고 그 견제 대비. 네. 현재 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거죠. 6시 쪽에서 말이죠. 일로와. 하이브도 완성이 됐고요. 근데 가스가 되게 없어가지고 아니 가스를 많이 파야 돼. 더 파야 돼 가스. 이렇게 견제에 대한 대비만 해놓으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뮤탈 모읍니다. 상대 뮤탈 생각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테란이 두 명이니까 퀸즈네스트에서 그 퀸을 뽑아가지고 3올? 오 굿! 나온다 나온다 여기 나온다. 저기 나온다 저기 나온다. 아 돈이 왜 이렇게 없냐 근데. 아 돈이 너무 없어. 여기에 드론이 많이 안 붙어있어가지고. 아 여기 거의 안 붙어있구나. 거기다 드론이 여기에 좀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돈이 없네. 아 뭐야 왜 나한테 와. 나가 절로가 절로가. 잘못했어. 일단 저거만 어떻게 잘 막아주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건 어떻게든 막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마 깜짝 놀랐을 거다 진짜. 아니 뭐야 본질 레오가 없는데 어떻게 뮤탈리스카 나와? 이럴 거예요 분명히. 네, 커맨드 감사히 잘 먹을게요. 맛있게 냠냠 쩝쩝해서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감사히 잘 먹을게요. 깜짝 놀라셨죠? 네 750까지만 깎아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것까지 먹어줍니다. 제 뭐 본진 같은 경우는 뭐 밀리고 있는데 6시 쪽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래 작품에 나오면은 여기 뭉쳐져 있는 SCP 다 터집니다. 자 슛! 골! 와우! 대박이네요. 그리고 올라가고요. 뭐 여기는 뭐 날라갔는데 6시 쪽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네.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이죠? 슛! 노골.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나겠네. 진짜 깜짝 놀랐겠지? 뮤탈이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이 존재는 아직도 모를 거야. 6시 쪽에 있다는 거를. 어야! 아이고 아프잖아요 스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맨드 강제호태. 퀸이 없어가지고 먹진 못해요. 예, 먹방은 못하는데. 좋았어. 이 정도면은 뭐 예 2인분 역할 하지 않았을까요? 2인분이 아닌가? 1인분 역할 했다 그래도. 아 이래 돼. 저로 가. 이 정도면은 1인분 역할은 했습니다. 솔직히 저 그래도 털린 거 아니잖아요. 예 6시 쪽에서 뭐 부유한데 뭐 돈도 많이 캐고 있고. 근데 이 멀티하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비효율적이야. 이 전략은 예 비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어가지고 욕만 먹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 했다가는 어디가 SCP. 저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저 그냥 끝난 줄 알 거예요 분명히. 지금 6시 쪽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걸렸어요. 아 이런. 아 6시 걸렸네. 아 걸려버렸네. 살려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 일로와. 하지만 나의 뮤탈리스크는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다는 거야. 오케이. 아, 이 매직 누나 죽는 소리가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7시에 마무리 해야 되겠다. 야, 지금 드론이 엄청 많은가? 탱크는 뮤탈한테 맡겨주세요. 어, 스톰 쏘시면 안 돼요! 거기다 쏘시면 안 돼요! 내 뮤탈 다 죽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웬만하면 또 뮤탈리스크를. 좋았어, 나갔어요. 오케이, 다 나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